안녕하세요. 다육식물이에요. 오늘은 별다육이에 왔습니다. 오늘도 국민이들이에요. 한상가득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입고를 했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다육이들이 오늘 정말 많이 입고를 했습니다. 별다육은 2만원부터 보내드립니다. 5만원부터 무료 배송이고요. 카드 결제도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국민이 중대품 하는 아이들 또 상당히 입보를 많이 했어요. 1500원 하는 아이들 또 담고 국민이 중대품 하는 신상들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별다육에 요거 친환경 비료가 또 입고를 했죠. 자, 요 아이 한번 담고 또 다육이로 가겠습니다. 지렁이 분변토 100%입니다. 자, 영양적으로도 다육이에게 상당히 자 좋은 그런 천연 비료고요. 자, 100%예요. 두 가지가 오늘 또 이렇게 입고를 했는데요. 6,000원짜리 요 아이는 2.3kg 됩니다. 그리고 5kg짜리 요 아이는 12,000원이고요. 합배송이 안 돼요. 요 아이는 지금 2.3kg 합배송이 되는 6,000원짜리고요. 요거는 다육이하고 같이 이렇게 받아도 됩니다. 자, 요 아이 주문하실 때는 합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거 감안하시고 뭐 주문해 주세요. 자, 다육이 키우기에 요즘 분갈이들 하면서 요것들 많이 쓰시죠. 상토보단 상당히 많이 영양이 있기 때문에 요거 설명서를 이렇게 보시고 쓰시고요. 상토를 만약에 한 컵을 쓰신다 생각하실 때 요 아이는 한 반컵 조금 못되게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식물 생장 촉진, 자, 천연 비료. 자, 요거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 다육이 분갈이 할 때마다 조금씩 섞어서 이렇게 쓰면 다육이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자, 요거 주문해 주세요. 6,000원짜리는 합배송이 되고요. 12,000원짜리는 합배송이 안 됩니다. 그거 아시고 주문해 주세요. 통기성, 배수성 상당히 우수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천연 비료 100% 냄새. 자, 무관하고요. 자, 이 아이 한번 강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스타버스트 금이에요. 오늘 별다육에 이 아이가 또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빨간 포트에 자, 있는 아이인데 두수가요 짱짱 무거웠어요. 이렇게 예쁜 두수를 하고 있어요. 목대도 무거워가지고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세상에, 요거 1,500원이래요. 예쁘죠? 선이 너무 예뻐요. 입장도 단단하고, 자, 스타버스트 금이에요. 오늘 새로 입고한 아이입니다. 요거 세 개만 합식해도 너무 예쁘겠죠? 일단은 얼굴들이 많아요. 1,500원짜리가 요렇게 생겼어요. 와, 예쁘다. 1,500원입니다. 스타버스트 금이에요. 자, 이 아이 합식 한번 해보세요. 입장이 아주 보실 예쁘게 생겼죠. 부용인데요. 자, 이 아이도 오늘 또 이렇게 입고를 많이 했습니다. 색감이 라인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털이 복실복실하게 생겼고요.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놓으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포트 합식해도 상당히 풍성한 부용이에요. 자, 물이 들면 세상에 요렇게 물이 드는 부용입니다. 별다육에 공방 화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런 데다가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부용 1,500원에 올려 볼게요. 원종 복랑 금이에요. 요 아이도 1,500원입니다. 자, 잎수가요 요렇게 많아요. 라인이 정말 예쁘죠. 자, 요렇게 물이 들었어요. 점점 다져지면서 요 아이가요 선명한 그 선을 그려주는 원종 복랑금. 자, 요 아이들이 1,500원입니다. 어떤 아이를 들어도 요렇게 입수가 많아요. 아우, 색감 너무 예쁩니다. 점점 진해질 고를 아이예요. 원종 복랑금 가격 너무 좋아요.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잘 다져지고 너무나 예쁘게 묵은 아이예요. 요 아이의 이름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요. 1,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사이즈 좀 보세요. 자, 7.5cm 풀분이요. 작습니다. 2두짜리도 있고 외두짜리 얼굴이 이렇게 크고요. 옆에 아가들 이렇게 달려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자, 요 아이가 1,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몇 개 남지 않았으니까요. 얼른 요거 주문해서 데려가세요. 세상에, 1,000원짜리 어메이징. 오, 예뻐요. 사이즈도 좋고 전체적으로 색감. 자, 뽀얗게 분바르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1,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흑장미 1,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색감이 아주 예쁘게 잘 들었죠. 자, 검붉게 생겼는데요. 제가 요거 작은 아이를 들었어요.
자, 옆선도 너무 예쁘고 요 종자포트에 심어져 있지만 요 사이즈들이 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 있어요. 자, 2두짜리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고요. 또 외두짜리 이렇게 있어요. 입장이 반짝반짝 예쁩니다. 세상에, 요 사이즈에 이 정도 묵힌 아이가 1,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거는요, 고민하지 마세요. 얼른 데려가세요.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자, 흑장미입니다. 1,000원입니다. 스노우 바니 군생이에요. 요 아이도 1,500원이에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이 잘 들어가는 아이인데,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두수가요, 요렇게 생겼어요. 세상에, 6두입니다. 요 아이 6두. 보통 4두 이상 그렇게 하는데요. 자, 요렇게 빠글빠글 합니다. 얼굴이. 보랏빛으로 물이 잘 들어가는 스노우 바니 군생이요. 자, 1,500원이라고 합니다. 웬일이에요, 웬일이에요. 요런 아이가 1,500원이에요. 자, 요 아이. 자, 화분에 심어가지고 키우면요. 금방 예쁜 군생이 될 것 같습니다. 중품으로 금방 갈 것 같아요. 자, 자구는요. 자, 뒤쪽에, 앞쪽에. 보통 4두 이상 하는데요. 빛감 너무 예뻐요. 떼글떼글하게 무나입니다. 1,500원에 올려볼게요. 유아이 데려가세요. 축전입니다. 유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요. 자, 요렇게 다들 두 개씩 요렇게 분재하고 있죠. 아주 알 끄고 나오는 아이처럼 요렇게 귀여워요. 자, 요거 너무너무 예쁘죠. 두수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기에서 두 개 나오고 이래요. 자, 유아이 1,500원 무조건 데려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웬일입니까. 요거 알 까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 축전입니다. 덴트라 잼이에요. 1,500원에 올려볼게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지만 자, 두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입장 짤막해요. 새빨갛게 물드는 덴트라 잼. 요 아이들도 오늘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요즘 바이솔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죠. 오늘 요 데니 바이솔 1,500원입니다. 자구요. 정말 자구번식 잘하는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죠. 요거 다 자구입니다. 노지 월평대는 그런 아이인데요. 1,500원짜리 두수가요. 정말 좋습니다. 자, 요런 아이도 두 포트, 세 포트만 합식해놔도 상당히 자구번식 많이 하는 그런 아이인데, 자, 요 아이 데니 바이솔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사랑과 전쟁이에요. 요 아이도 1,5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오늘 새로 들어온 신상이 많아요. 제가 조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부엉이 바이솔이에요. 1,500원입니다. 자, 여기도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죠. 자, 요거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가격 너무 좋습니다. 자, 바이솔 노지 월동 되고요. 자, 합식하면 요 아이들 번식 상당히 잘하는 아주 착한 아이예요. 부엉이 바이솔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레나리아라는 바이솔이에요. 요 아이도 1,500원이에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런 거 나와가지고, 자, 요 아이들 크면은요, 떼어가지고, 자, 요거 따로 심어도 됩니다. 번식 상당히 잘하는 아이고요. 노지 월동 잘 되는 아주 기특하고 예쁜 아이, 아레나리아라는 바이솔이에요. 요 아이도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리틀 잼이에요. 1,500원입니다. 자, 노랗게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네요. 세상에, 따뜻한 봄에 요 다육이들도 아주 봄꽃을 예쁘게 피워주는 리틀 잼. 자, 요 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자, 빨간 포트에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1,500원입니다. 팅거벨이에요. 요 아이는 2,000원이에요. 자, 빨간 포트에 있는 그런 아이지만 두수들이 상당히 건강하고, 자, 요렇게 앞쪽에서 하나 들어보면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목질아진 보세요. 아주 건강하고 예쁜 팅커벨 유아이가 2,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아이를 들어도 두수도 많고 목질아 튼튼한 아이. 자, 얼굴 좀 보세요. 요런 게 2,000원이라고 합니다. 별다육에 오시면은요, 여기 다육이들, 제가 영상 찍지 못하는 그런 다육이 종류들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영상 찍는 다육이들은 일부밖에 못 찍어요. 워낙에 종류들이 많고, 자, 예쁜 아이들 오늘도 상당히 많은 신상들이 또 입고를 했어요. 팅거벨입니다. 2,000원입니다. 레티지아 2,000원이에요. 빨갛게 물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빨간 포트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큰 빨간 포트에 심어져 있는 레티지아. 두수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아이도 오늘 2,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요쪽으로 왔어요. 중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품. 자, 예쁜 아이들이요. 오늘 정말 많이 입고를 했어요. 파스텔 철화입니다. 아우, 색감이 너무 예쁘죠. 철화기가 잘 엮여있는 파스텔 철화. 오늘 10,000원에 이렇게 신상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철화 엮인 거 좀 보세요. 오, 진짜 빛감도 예쁘고, 요렇게 철화 쌩얼. 자, 철화 쌩얼 중간중간에 이렇게 쌩얼이 들어가면 있으면서 아주 예쁜 수영을 보여주는 파스텔 철화. 오늘 요 아이들이 또 새로 입고 한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를 이렇게 재보면은요, 이런 사이즈들이 14cm 이상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자, 빛감도 예쁘지만 아주 떼글떼글 무겁고 건강해요. 자, 들어도 꾸덕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은 파스텔, 신상으로 델콘 아이입니다.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8,000대 철화입니다. 7,000원이에요. 와, 연두연두하고 아주 예쁘게 생겼죠. 싱그럽게 생긴 아이입니다. 연두색과 노란색의 조화인데요. 자, 하나 들어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작품이에요, 작품. 자, 뒤에도 보면 뒤에도 요렇게 생겼어요. 입장 끝에가 요렇게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죠, 지금.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7,000원짜리 8,000대 철화 이 아이가 오늘 새로 입고 하나입니다. 어우, 세상에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 신상으로 데려온 아이들 다육이들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자, 오늘 요 영상 보시는 분들 또 가슴이 콩닥거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별다육은 워낙에 농장 투어도 많이 하시고 예쁜 군생들을 많이 데리고 오셔서 자, 여러분들에게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상당히 많은 농장을 다니십니다. 오늘 8,000대 철화 7,000원 가격 정말 착한 아이예요. 요 아이들 데려가세요. 사이즈 보면은요, 17cm 이상 하는 그런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 사이즈 이렇게 17, 18cm 하는 8,000대 철화 7,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탑레드 염자. 자, 탑레드 염자가 조금 중품 사이즈 그런 사이즈들은 상당히 많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 많이 구매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탑레드 염자를 자, 별다육에서 이렇게 사이즈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이 목대진 보세요. 상당히 큰 대품의, 특대품의 탑레드 염자. 이거 25,000원이에요. 세상에 요런 거 선물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복 들어오는 복나무잖아요. 아주 윤기도 나지만 입장 전체가 새빨갛게 물드는 요 탑레드 염자가 오늘 또 새로 입고를 했는데요. 자, 목대 보시면 제 손가락하고 요렇게 비교가 되시죠.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전체 사이즈 보면은요, 30cm가 넘어요. 자, 요렇게 보면 30cm가 넘는 탑레드 염자를 자, 오늘 신상으로 요렇게 데리고 왔어요. 자, 요거 큰 화분에 심어가지고 자, 요거 엄마한테 선물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요 염자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탑레드 염자 요 아이 25,000원이고요. 키 높이 볼게요. 자, 키 높이 보면은 35cm 정도 되는 큰 특대품의 탑레드 염자 요거 2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탑레드 염자 요 아이는 7,000원이에요. 진짜 사이즈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목대가 이렇게 생겼고요. 입장 짤막짤막하면서 전체가 새빨갛게 물드는 탑레드 염자 UI 7,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깊이 있는 화분에다 요거 자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거 탑레드 염자 7,000원짜리 자 UI도 오늘 입고했고요. 자, 미니 염자입니다. 미니 염자 8,000원. 자, UI는 미니 염자입니다. 자, 요거 전체 사이즈도 한번 재볼게요. 전체 사이즈는 20cm가 넘어요. UI는 근데 요렇게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요. 자, 요런 아이들은 물이 조금 덜 들었지만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 아이 미니 염자, 요 아이는 8,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미니 염자, 탑레드 염자, 또 탑레드 염자, 대품, 꽃피는 염자까지 자, 담아볼게요. 와, 요거는 꽃피는 염자. 자, 꽃피는 염자, 요 아이는 20,000원이고요. 목대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 아이는 꽃피는 염자. 자, 요것도 30cm가 넘고요. 높이도 35cm 이상 합니다. 방울복랑이에요. 자, 방울복랑 좀 보세요. 세상에나, 웬일이야, 웬일이야. 요게 7,000원이에요. 자, 별다육 대표님, 사이즈가 상당히 풍성하고, 입수가요, 정말 많아요. 이렇게 떼글떼글 묵었어요. 점점 다져지면서 요렇게 초코라인을 그리는 아이인데, 자, 가격이요, 7,000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7,000원짜리 방울복랑. 자,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목대. 요렇게. 자, 사이즈도 좋고, 세상에나 웬일이야 웬일이야. 자, 여러분들 요거 별다육에서 방울복랑 자 목지라가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를 오늘 7,000원에 자 신상으로 델콘 아이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전체 사이즈가 20cm 넘는 아이들이에요. 자, 7,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동글동글 참 예쁘죠. 자, 요 아이가 오늘 또 추가 입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 알사탕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색감이요, 떼글떼글하고, 자, 요렇게 짤막짤막 하면서 오늘 새로 요거 추가 입고한 아이입니다. 대표님이 너무 예쁜 아이를 잘 골라오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색감 예쁘죠? 두수 상당히 많죠? 15cm 풀분을 차고 넘치는 그런 아이들인데, 자, 요렇게 다져지고 묵은 알사탕이 16,000원입니다.
진짜 예뻐요. 사이즈가요, 요것도 다 20cm 넘는 그런 대품의 사이즈입니다. 16,000원입니다. 캐비어입니다. 자, 캐비어, 요 아이도 이름 요까지 데리고 올게요. 자, 캐비어 2만원이에요. 요 아이들도 오늘 또 추가 입고한 아이입니다. 자,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렇게 핑크보라로 물이 들다가 점점 다져지면서 요렇게 예쁜 아주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캐비어인데 사이즈도 예쁘지만 두수가 정말 많은 아이들이에요. 오늘 별다육에서 2만원씩 올려드립니다. 전체 사이즈는요, 다 20cm 넘어요. 23, 4cm 정도 되는 캐비어 대품이에요. 자, 하나같이 수영도 예쁘고 잘 다져지고 요렇게 떼글떼글 묵은 아이예요. 가격 2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골든 젤리입니다. 자, 가격이요, 너무 예뻐요. 가격 6,000원입니다. 자, 윤기가 반짝반짝해요. 기름 발라놓은 아이가 생겼네요. 자, 이두근 생으로 아주 떼굴떼굴 묵었는데요. 요거는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옆선도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입장 짤막하고요. 다른 애들 봐도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요거 6,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입고한 아이예요. 자, 여러분, 여기 3두짜리, 자, 요렇게 있고, 2두짜리가 상당히 많은데, 자, 먼저 주문하시면 요게 요렇게 예쁜 3두,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격 착해요. 6,000원 강추드리겠습니다. 골든 젤리 신상으로 데려온 아이예요. 노블레드입니다. 요 아이는 25,000원이에요. 사이즈가 상당히 큰 대품이에요. 특대품이에요. 자, 요거 군생인데요. 물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생긴 노블레드 25,000원에 자, 요렇게 새빨갛게 물이 잘 들었어요. 큰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사이즈는 20cm가 넘는 그런 노블레드. 자, 요 아이는 25,000원이고요. 요런 거는 사이즈가 세상에, 이것 좀 봐. 이게 몇 cm래요? 28cm 정도 됩니다. 호빗 당인이에요.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 생김새가 너무 예뻐요. 펄감도 잘 들어가 있고 요 모양이 너무 예쁜데 여기에서 조금 더 새빨개지면 정말 반할 고를 아이예요. 호빗 당인입니다.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릴리패드입니다. 요 아이는 10,000원이에요. 자, 요거 사이즈 보면은요, 요렇게 목대가 꿀목대고요. 얼굴 좀 보세요. 자, 사이사이마다 요렇게 많은 얼굴을 내어주는 릴리패드인데, 자, 요 아이가 물이 들면요, 노랗게 요렇게 물이 듭니다. 꽃도 노랗게 펴요. 자, 여기에 요렇게 얼굴 좀 보세요. 진짜 많이 달려있죠. 어우, 세상에 너무 예뻐요. 자, 들어보면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얼굴 좀 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게. 자, 요건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다 나갔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 요렇게 얼굴 떼글떼글한 거 좀 보세요. 요런 아이가 하나가 있네요. 자, 요거는 지난번 영상에 요거 다 판매가 되고 하나가 남은 아이인데, 자, 요거는 조금 작죠. 근데 여기 있는 아이는 10,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얼마일까요? 자, 릴리패드 10,000원입니다. 라울이에요. 요거 대품이에요. 가격은 20,000원인데요. 자, 군생이고요. 속에는 자구를 요렇게 많이 물고 있어요. 자, 화분에 심어놓으면 얘네들이요, 더 물 빨리 들어주고요. 자구 정말 많이 달아주는 라울 대품이에요. 자, 제가 요거 사이즈 재보면은요, 전체 사이즈가 28cm. 자, 요런 아이들은 30cm 정도 되는 그런 대품의 라울이에요. 자구 정말 많이 달고요. 목대 튼실하게 만들어주고요. 요 아이는 키우면 키울수록 정말 예뻐지는 라울이에요. 다육이의 대장이에요, 얘가. 라울입니다. 중품 라울이에요. 요 아이는 6,000원입니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떼글떼글 잘 묵었죠. 두수 많아요. 목질화가 상당히 묵은 아이입니다. 6,000원 하는 요거 중품 라울. 자, 요 아이도 한번 키워보세요. 요 아이는 작은 아이. 그리고 요게 있는 대품은 20,000원입니다. 와, 요 아이는 우주목이에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와, 우주목 다져진 것 좀 보실래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 목 찌라 좀 보세요. 요렇게 생긴 우주목. 아주 입장이 짤막하고 떼글떼글해요. 입장 끝에 요렇게 예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자, 키 높이도 보면은요. 자, 요런 아이들은 26cm 정도 되고요. 요렇게 떼글떼글 묵은 아이. 자, 요런 아이들은 21cm 정도. 자, 요런 아이들은 한 17cm 정도 됩니다. 자, 아주 야무지게 잘 묵은 우주목이에요. 가격 좋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수영도 참 예쁘게 생겼죠.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호빈 염자입니다. 호빈 염자도 5,000원이에요. 자, 목대는요, 요렇게 생겼고요. 하나 들어보면, 자, 요렇게 수영이 좋습니다.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쁘고요. 자, 요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들 아이고요. 입장 끝에 생김새가 다 요렇게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호빈 염자입니다.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별의 눈물 백화입니다. 요 아이들 5,000원이에요. 자, 꽃이요. 요렇게 아주 예쁘게 많이 피었는데요. 자, 요 아이들은 묵은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보면, 여기 목대 보면 요렇게 생긴 군생인데요. 사이즈가 일단 좋고 꽃이 너무나 많이 펴있죠. 그리고 이 별의 눈물 백화가 꽃이 상당히 오래 가요. 자, 꽃대에 올라오는 거 좀 보세요. 요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자, 꽃 몽오리. 요런 아이들은 지금 꽃 몽오리. 계속 펴오를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품고 있는 그런 별의 눈물. 자, 이 아이 가격 착합니다. 5,000원에 올려볼게요. 군생입니다. 브레이데이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에요. 자, 요 두수 좀 보세요. 세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상에. 여기에도 육두가 들어가 있네요. 빨갛게 물 잘 들었죠. 자, 두수 예쁘고요. 야무지게 잘 묵었어요. 포스 정말 예쁩니다. 자, 요렇게 생긴 브레이드. 가격 너무 예쁘죠.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트럼펫 핑키 8,000원이에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와, 요거요. 생김새가 너무 예뻐요. 자, 요런 화엽들, 다육이들 구매하셔서 요렇게 화엽 따주면 기분이 너무 좋은 그런 아이죠. 요 아이도 이렇게 구매하셔갖고 요거 화엽 따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여기,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아주 풍성하고 예쁘고요.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바깥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나갔죠. 16, 17cm 정도 되는 트럼펫 핑키. 요 아이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디스파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16,000원인데요. 자, 제가요, 요 입장 요렇게 볼게요. 속에서 요거 분재하는 모습 너무너무 예쁘죠. 동글동글하고요. 요거는 가격대가 나가는 고급 품종의 디스파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디스파 속에서 요렇게 새로운 아가가 나오고 있는 게 너무 싱그럽고 예쁜데요. 자, 물이 들면 요 아이도 요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듭니다. 디스파 16,000원에 올려볼게요. 팅거벨 금이에요. 요 아이들은 5,000원이에요. 자, 금기가 요렇게 잘 가 있어요. 어우, 두수 많죠? 짤막하고 떼글떼글 잘 묵은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 금기 들어가 있는 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작은 소형분에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팅거벨 요 아이는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두수는 참 좋아요. 어우, 가격 너무 예쁩니다. 온슬로우 군생이에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와, 온슬로우 군생이요. 얼굴 두수가 정말 많죠. 색감 좀 보세요. 요렇게 다져졌어요. 와, 진짜 많죠. 요 아가 나오는 것 좀 보세요. 요렇게 많이 얼굴을 자 하고 있는 자 온슬로우 군생. 자, 요것 좀 보세요. 요렇게 많아요. 예쁘죠. 요게 7,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강추 드릴게요. 요거요. 얼른 데려가세요. 자, 이거 다 10,000원 넘게 판매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별다육에서 요 온슬로우 군생을 자, 7,000원. 정말 예쁜 가격이에요. 강추 드리겠습니다. 아이스 핑키 8,000원이에요. 자, 여기도 요렇게 육두를 하고요. 오두 하고요. 자, 요 아이는, 자, 적심군생인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손톱꽃 아주 예쁘죠? 빛감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아이스 핑키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바닐라비스 6,000원입니다. 바닐라비스. 세상에나, 아유, 꽃도 예쁘게 피어주고 있네요. 이 바닐라비스가요, 입장이 짤막하고 통통한 게 매력이에요. 자, 요렇게 목대에 아가들을 정말 많이 품고 있는데요. 자, 요런 아이들,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6,000원이에요. 와, 진짜 예쁘죠? 자구 정말 많이 달려있는데요. 이것 좀 봐. 한 바퀴 돌 정도로 아가들을 정말 많이 품고 있는, 자, 요런 아이들. 요거 바닐라비스예요. 가격 6,000원입니다. 에스메날다 철화예요.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자, 요런 데는 요렇게 자 생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철화로 되어 있어요. 자, 사이즈는 요거 17cm 화분이에요.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에스메날다 철화. 자, 요 아이들은 2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14cm 정도 되고요. 요런 아이들은 뭐 16cm 이상 합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15cm 이상 하는 에스메날다 철화 2만원에 올려볼게요. 핑크베라 금이에요.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자, 요 앞에서 보면은요, 요렇게 두수가 예쁘고요. 금기 잘 가있죠. 상당히 오래 묵어가지고 요렇게 예쁜 핑크색을 보여주는 핑크베라 금이에요. 자, 요거 수영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요 아이는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요 아이는 노바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자, 꽃대가 요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벨루스의 꽃을 아시죠? 자, 모양은 그렇게 꽃이 피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노바는 자, 가격 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꽃 피면요. 이렇게 하나가 피는 게 아니라 몇 개씩 이렇게 몽울몽울 피는 노바 4,000원입니다. 돌기마디바. 자, 돌기마디바 2,000원이에요. 와, 요거 돌기마디바 2,000원. 제가 요거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10cm. 자, 10.5cm 정도 되는 돌기마디바. 자, 별다육에 오시면 요 돌기마디바를 2,000원에 살수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뻐요. 가격 너무 좋습니다. 이런 돌기마디바를 2,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강추드리겠습니다. 나나후쿠미니 요 아이는 8,000원이에요. 자, 아주 순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이제 다육이 키워볼까 하고, 또 요거, 하시는 분들, 요 나나후쿠미니 키우면요, 요거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 자, 이 나나후쿠미니가 두수가 상당히 많지만, 자, 색감에 물드는 모습이 요렇게 변화 있게 물이 듭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나나후쿠미니인데요. 자, 색감 좀 보세요. 아주 다양하고 예쁜 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아이인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 아이들이 8,000원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 다 10,000원대 그렇게 판매하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두수 많은 아이가 8,000원이라고 합니다. 단의 여왕이에요. 왔다! 가격 6,000원이에요. 자, 입장이요. 요거 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거 꽃피어오는 거좀 보세요. 세상에나. 요렇게 진한, 예, 오렌지빛. 뭐 빨강이라고 해도 되죠. 자, 빨간빛에 가까운 그런 아이로 꽃이 피는데, 자, 요 아이는 굵은 식물이에요. 자, 속에 요기에 감자 같은 아이가 요렇게 있죠. 자, 요 아이인데요. 자, 오늘 상당히 가격이 착합니다. 요 꽃대 요런 데서 올라올 것 같아요.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러우금이에요. 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색감 예쁘죠? 금기 잘 들어가 있고요. 세상에 두수도 예뻐요. 자, 요 아이들은 러우금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홍둥 군생이에요. 가격 10,000원입니다. 이 홍둥이요, 엽선이 너무 예뻐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단단하고 반짝반짝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지금 옆에 이렇게 자구들을 다 달고 있는, 자, 요거 홍둥 군생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달고 있죠. 자, 입장이요,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손톱 모양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은 홍둥이 가격이요, 많이 저렴해져서 요 아이를 구매를 하기 쉬운 그런 아이인데, 자, 예전에는 요렇게 작은 아이들도 10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자, 홍둥 별다육에서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엽선이요. 너무너무 예쁘죠? 아주 단단해요. 돌덩이처럼 다져지고 묵은 아이입니다.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쉬웅 별다육에 새로 들어온 국민이 중대품 하는 아이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택배는 2만 원부터 보내드립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카드 결제도 환영합니다. 긴 시간 동안 별다육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름이 금방 코앞에 있습니다. 건강들 잘들 챙기시고요.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몸 건강들 잘 챙기시고 예쁜 다육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